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작가와 어린이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수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네.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혜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련. 이 일은 작년 말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무척 유쾌하신 분이셔서 장난을 많이 치셨다. 그런데 선생님께 우린 번번이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와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께 제대로 갚아드리기로 작정하고 장난을 계획했다. 회장이 차렷 선생님께 경련하고 운을 떼면 아이들이 모두 몸을 흔들며 바닥에 쓰러지자는 계획이었다. 우린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퍼뜨리며 종례 시간을 기다렸다. 아이들 모두 종례 시간 선생님의 반응이 기대된다는 얼굴이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종례 시간이 되었다. 선생님께는 특별한 인사를 준비했으니 동영상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한 상태였고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다 숨기지 못한 채 키득키득 웃었다. 모두 이 이벤트가 성공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회장이 살짝 비장한 투로 말했다. 차렷! 선생님께 경련! 아이들은 일제히 몸을 흔들며 바닥에 쓰러졌다. 처음 1, 2초 동안 아이들은 선생님이 놀랄 시간을 주기 위해 바닥에 계속 드러누워 있었다. 하지만 3초쯤 지나자 조금 무서워진 분위기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표정을 보려고 일어났다. 선생님은 화가 많이 난 얼굴이었다. 평소 장난을 좋아하시던 선생님이 이런 장난에 화를 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아이들은 당연히 선생님이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린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선생님 장난치지 마세요. 놀랬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더욱 무서운 표정을 지으셨고 아이들의 어색한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다. 선생님이 소리쳤다. 너희들 인사가 장난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치실 때 나는 너무 놀라 몸을 흠칫거렸다.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선생님이 이어서 탁자를 쾅 내리쳤다. 너희들! 우리는 혼나겠다 싶어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킥킥거리며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스파이가 있는지 몰랐지? 그러자 선생님과 가까이 있던 친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말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스파이야. 알고 보니 작전을 듣게 된 친구가 선생님께 몰래 작전을 전달했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 모른 척 화를 내셨던 것이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크크크크. 너희의 경련 영상은 잘 간직할게. 그렇게 차렷 선생님께 경련 작전은 내부에 있던 스파이 때문에 실패했지만 결론적으로 더 재밌는 사건이 되었다.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을 떠올리면 공부했던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경련 사건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선생님이 한수 위였네요.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김다혜 기자 이번에 새로 3기의 기자가 된 기자인 것 같은데 글을 너무 재미있게 잘 쓰지 않아요? 네.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되지? 네, 이거 반전이 있고 진짜 완전 작가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다혜 기자. 저는 거의 짧은 동화 한 편 읽는 것 같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그리고 표현도 너무나 이 어린이들이 긴장하고 있고 네. 선생님이 화냈을 때 애들이 막 떨고 있고 그런 마음이 다 느껴져. 너무 잘 썼죠? 네.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죠? 네, 선생님 얼굴도 막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묘사를 되게 잘하네요. 네. 그리고 밀당을 할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야, 너무 재밌게 잘 써줬어요. 김다혜 기자 앞으로 재밌는 일이 있으면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면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사연들 고민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나 악기 연주 같은 솜씨 자랑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솜씨 자랑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행당초등학교 한희수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달. 달을 연주곡으로 보내줬네요. 피아노 연주였던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음부터는 두 번 쳐주세요. 이게 얼마나 짧았냐면요. 12초에 12초. 짧고 굵게. 아, 그런 건가요? 네. 멋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연 어린이의 사연인데요. 내가 즐겨 읽는 책.
저는 소공녀 세라를 굉장히 즐겨 읽는데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세라는 인도에 살다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민친 여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학교의 교장은 돈이 많고 딸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딸을 좋아하는 척했습니다. 세라가 오기 전 학교에서는 라비니아가 교장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자인데다 예쁘게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세라와 라비니아가 비슷한데도 세라는 미워했습니다. 또 라비니아는 자신의 자리를 뺏긴 것 같아 분했지요. 그 뒤로 세라와 라비니아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건 책을 읽어보세요. 라고 감질나게 지금 한희수 기자의 짧은 연주에 이어서 황서연 어린이의 감질나는 예, 사연이었는데 소공녀 세라 저 어렸을 때도 많이 읽던 책인데 요즘도 많이 읽나 봐요. 저 소공녀 세라가 여전히 소공녀군요. 제목이 바뀐 걸 제가 아 소공녀라고 그 옛날부터 나오던 걸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세라 이야기 아 네 예, 맞아요 예, 세라 이야기 예, 소공녀는 그게 우리말의 어법에 맞지 않는 아, 단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 소공녀라는 말이 예. 뭔가 되게 멋있게 들려서 예. 책을 집어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왠지 분위기 있어 보이고. 예, 뭔가 귀해 보이고. 예, 맞아요. 공주와 비슷한 걸까? 예,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사실 맞아요. 리틀 프린세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 이제 일본에서 소공녀라는 한자로 네. 표현을 한 거를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읽은 거죠. 네. 그 한문을. 그렇죠. 근데 그게 어법상 잘못되긴 했지만 예. 그게 주는 어떤 묘한 분위기가 아우라가 있어서 맞아요. 좀 약간 한자 느낌이 강한 걸 보면 좀 예. 어른이 된 듯한 느낌이 아, 맞아요, 들기도 맞아요. 하고 예.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이야기 손님으로 나오시면 책을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선생님 많은 책들 가운데 어떤 책 갖고 나오셨나요? 나의 명언 하실이라는 책을 들고 왔고요. 저희가 그림책 작가 선생님들 모시면 죄송하고 안타까운 게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저희가 라디오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게 그 어라친들 다 아시겠지만 그림책은 그림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낭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읽는 책이 특히 글없는 그림책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을 낭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글밥이 이 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네. 어린이들이 잘 이해를 못할 네. 것 같아서 나의 명언하실. 명언도 한자네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러니까 이 책은 여기 나오는 이 꼬마 친구가 저예요. 저 어렸을 때 이야기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있는 화실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아 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미술학원. 미술학원. 네. 근데 네. 옛날엔 맞아. 그거 화실이라고. 네네. 화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미술학원 개념이 별로 맞아요. 없었고 네. 주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화가분들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몇 명 불러서 그냥 좀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화실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기도 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화실에서 만났던 선생님 이야기고 그럼 명언 화실이 실제 있었던 네, 실제 이름이에요. 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예. 내가 이 책을 내면 예. 이 선생님이 혹시 이 책을 보고 나한테 연락을 할까? 이렇게 막 그 TV는 사람을 싣고처럼 네, 혹시 그렇게 연락이 될까?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하고 인사도 못 나누고 헤어지게 네.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만들어 붙이고 해서 했던 제가 처음 미술 혹은 그림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에 대한 책이어서 오늘은 앞부분만 읽을 건데요. 관심 가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소공녀 세라와 더불어 네,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오늘도 내 그림이 맨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미술 시간 끝날 무렵엔 언제나 선생님이 교실 뒤 벽에 걸릴 그림들을 뽑는데 내 그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요. 아이들의 부러운 시선이 내 뺨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나는 어떤 그림이 뽑히는 그림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아이들이 이렇게 쭈루룩 자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그림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칠하고 꼼꼼하게 칠했을 뿐. 근데 저는 이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걸 보니 아무래도 나는 화가가 될 운명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골똘히 생각하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집 근처 무지개 상가에 못 보던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원 화실. 그래, 훌륭한 화가가 되려면 진짜 화가를 만나야 하는 거야. 사실 전에 발레리나가 내 운명이라고 했다가 겨우 들어간 무용학원을 일주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원화실에 다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그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고도 또 하루 더 엄마를 졸라야 했지요. 엄마와 함께 상가 3층에 있는 명원화실로 올라가는 동안 내 가슴은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화실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그 옆에 따로 나 있는 방문을 두드렸지요. 저 안에서 진짜 화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나는 한 번도 진짜 화가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왠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화가는 키가 아파트만큼 크고 얼굴은 초승달처럼 길쭉하고 분명히 빼빼 마르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긴 머리에 까만색 빵 모자를 눌러 쓰고는 독한 냄새가 나는 파이프를 한쪽으로 삐딱하게 물고 있을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생긴 분이 앉아서 저를 맞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제가 묘사한 그대로의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생각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진짜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읽을까요? 아 진짜 감질나는 오늘 뭐 감질나는 거 포레이드인가요? 아, 더 읽을까? 더 읽어도 돼요.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나는 첫눈에 진짜 화가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화가는 정말 진짜로 화가처럼 보였거든요. 진짜 화가는 나를 보고 잠깐 고민하더니 아무 때나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와도 되나요? 밤에 와도 되나요? 매일 와도 되나요? 진짜 화가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명원 화실로 달려왔습니다. 화실에 들어서자 여드름투성이 고등학생 오빠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학교에서 가끔 본 적 있는 준호라는 녀석과 그 녀석의 동생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뭘 그려야 한담? 진짜 화가는 내가 와도 잠깐 내다볼 뿐 무엇을 그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봄 소풍이라거나 우주여행 따위를 그리라고 말해주었는데요. 나는 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교에서 그린 것을 똑같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뒤 벽에 걸어준 그림이니 진짜 화가도 칭찬해주겠죠. 멍청한 준호 녀석과 그 동생이 내 그림을 흘끔흘끔 훔쳐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우쭐해졌지요. 색색의 크레파스로 빈틈없이 다 칠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진짜 화가를 불러왔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내 얼굴과 내 그림을 번갈아 보던 진짜 화가는 내일은 몇 시에 올 거니? 한마디 묻더니 자기 방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지 뭐예요. 다음날 나는 약간 풀이 죽어서 조용히 화실에 들어섰습니다. 진짜 화가는 나를 보더니 화실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바가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내 스케치북보다 훨씬 큰 스케치북을 꺼내주며 연필로 바가지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노란색 크레파스로 꼭 밑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가 봅니다. 매일 쓰던 연필이지만 연필로만 그리니 그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누런 바가지에 둥그런 선을 그리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바가지 그림만 10장 그렸고 해바라기도 그렸고 수도꼭지도 그렸고 어느 날 진짜 화가의 보통 친구가 사온 포도송이도 그렸습니다. 오로지 연필만으로요. 진짜 화가는 바가지와 해바라기와 수도꼭지와 포도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릴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뚫어지도록 열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나요? 그렇게 열심히 살펴본 것이 내 마음속에 옮겨지면 그걸 조금씩 조금씩 그려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바가지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는 알쏭달쏭한 말도 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반에 반에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진짜 화가가 말한 대로 열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확실히 볼 때마다 다르긴 했어요. 그 동안에도 학교에서 내 그림은 여전히 가장 먼저 뽑혀서 교실 뒤에 걸렸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리는 그림과 화실에서 그리는 그림은 아주 아주 달랐지요. 나는 얼마 전에 읽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아 재밌어요.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도 작가가 직접 읽으니까 이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아, 좋다. 근데 아무튼 오늘 컨셉은 우리 어라친들을 궁금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책으로 보세요라고 감질나는 컨셉인 것 같아요. 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주시죠. 네.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떤 실체를 확인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책에서 진짜 화가라고 예, 표현한 예. 거. 예.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실제로 진짜 화가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진짜 화가의 방이 이제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그 방이 저한테는 거의 보물탐험하는 그런 느낌의 너무나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유화 물감 냄새와 그다음에 이 화가의 이 파이프 냄새와 이런 게 막 다 이렇게 섞여 있고 그리고 막 그 그림책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림책이었죠. 무슨 명화 화집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 선생님이 딱히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냄새 나고 무섭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들어가서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꺼내보고 만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저는 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림만 그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 그 선생님한테 실제로 뭔가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줬고 그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친구들도 이렇게 뭔가를 배울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알게 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기억들은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화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 현실에 있는 공간이지만 마치 판타지의 세계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일상의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통용되지 않고 새로운 풍경과 이런 것들을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림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완전히 거기서 보여지는 화가 선생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게 그림인가? 막 이런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신선하고 신비롭게 다가왔던 공간일 것 같아요. 네. 참 옛날에는 그 크레파스로 그림 그릴 때 꼭 노란색 네. 그 요즘도 그러나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노란색으로 네. 밑그림을 그리고 네, 거기에 네. 채색을 하게 그렇죠. 꼭 그렇게 배웠잖아요. 네,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혹시 아세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근데 좋은 전략이긴 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그 제대로 그리면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되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색깔 중에서 그래도 가장 밝은 걸로. 아 근데 왜 연필로 하지 않고 노란색 아. 크레용으로. 연필은 지울 수가 있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도 연필을 처음 쥐어봤을 때 네. 맨날 쥐는 거지만 글씨를 쓸 때랑 그림을 그릴 때랑 되게 다르다고 느낀 것처럼 연필이 사실은 이게 되게 얇아서 이거를 쥐고 이 선을 제어하면서 그리는 게 사실 고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편견이겠지만 어린이들은 이걸 못할 것이다. 아. 그러므로 쥐기 쉽고 굵은 선이 나와서 어떻게 해도 크게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처음에 지도하기 시작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제 생각은 처음부터 이제 재료에 대한 그 선택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연필이 성향에 맞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된 그림은 벽 뒤에 걸어준다라는 이 루틴이 문제였던 거죠. 그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많이 안 쓰시고 이제 단색 또는 파도야 놀자 같은 경우도 색깔, 한 가지 색깔만 네, 네, 네. 파란색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제 그림책이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래서 색깔 한두 개만 쓴 책도 있고 색깔을 엄청 많이 쓴 책도 있고 좀 이렇게 다양해 그때그때마다 뭐 그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거를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파도야 놀자랑 그림자 놀이 뭐 거울 속으로 이렇게 같은 결로 갔던 책들은 그때는 이제 색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색깔이 너무 많고 그냥 어떤 풍경 하나를 묘사를 하면 그냥 풍경 이렇게 들어오는데 화면에 검은색으로 그린 라인과 그 다음에 색깔이 한 가지가 있으면 이 색깔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파도야 놀자도 처음에 아이가 등장했을 때는 아이의 옷은 그냥 흰색이고 그러니까 빈 색깔이고 바다만 파란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파도랑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막 신나게 놀고 난 뒤에는 이제 아이의 옷도 파랗게 물들어 있고 하늘도 이제 파랗게 변해 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봤을 때 이제 그걸 발견을 하게 되면 왜 옷에 파랑이 묻어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색은 그냥 이거를 장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야기에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라는 어떤 멋진 환상의 세계에 흔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예, 아이가 뭔가 변화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려면 뭔가 집중을 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선택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가지 색깔을 씀으로써 거기에 다양한 함의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것이 더 확장적인 그걸 갖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림책은 모든 게 다 그 하나도 허투루 버려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책장을 넘기는 방향도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림자가 우리 항상 밑에 생기니까 아래에 뭔가 더 그림자의 세계가 있겠지라는 그런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넘기는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들은 되게 잔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막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게 재미있어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림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제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작업한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랬답니다. 그림자는 내 친구라는 책인데 거기서는 그림자를 선생님이 실제로 그림자를 만들어서 작업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수지 작가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세계적인 작가님이 아니실 때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들도 워낙 선생님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이수지 작가님이랑 친하냐? 이수지 작가님 뭐 지금 자기도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냐? 뭐 선생님 워낙 인기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워낙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있는데 특히 브라질에서 선생님을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제 책이 많이 팔리는 곳이 이탈리아하고 브라질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두 나라의 공통점이 되게 이렇게 좀 자유분방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밝고 따뜻한. 그 파도야 놀자에서 그 아이가 자유분방하게 춤추는 그 장면이 머리에서 딱 떠오르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워낙 선생님 인기가 있어서 브라질로 막 선생님을 초청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브라질 가시면은 가면은 어떻게 그 공항으로 마중 나오고 그러진 않죠? 마중 나와요. 오, 아니 와, 근데 야, 아니 뭐 마중 나온다는 게 뭐 그냥 그 이렇게 그래도요. 네. 근데 브라질은 사실 또 그 특히 상파울로나 리오나 이렇게 좀 대도시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가면서 막 그 온갖 괴담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저를 데리러 나오신 분이 제가 좀 답답해서 창문을 내리려고 했더니 창문 내리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그럼 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 근데 그거 그 외에는 사실 뭐 어디나 어린이들은 똑같고 아, 그래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고 그래서 가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은 워낙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아니요. 잘못해. 브라질에서는 영어를 안 쓰잖아요. 그래도 어린이들하고도 잘 소통이 되나요? 100%는 아니겠지만 특히 그림책이라서 더 말이 없어도 그냥 난 네 맘 알아, 넌 너도 내 맘 알지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아이들 질문도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통역해 주시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걔가 나한테 물어보고 그럼 또 제가 열심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한 번 또 다른 언어로 바뀌어서 들어가지만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뭔가 만족스러운 얼굴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되게 좋죠. 한국 어린이가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어린이인데 선생님 막 좋아하는 그런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팬미팅 장소에서.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신기하죠. 신기하고 얘네들이 나를 어디서 봤다고. 대부분 애들이 한국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항상 이제 한국에 어디 있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하고 꼭 브라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 책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5살쯤 된 꼬마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되게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 말을 알아듣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궁금한 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멀리
네 책을 얘기하러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예. 어, 그때 정말 너무 가슴에서 예, 뭉클하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심하게 웃고 온 기억이. 아, 대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네. 별 얘기 아닌데 그게 네. 주는 그 엄청난 감동과 그쵸. 지금 그 여기서 친구들 노래하고 말하고 하는 그 말투로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그 말 한마디를 해주려고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맥락과 네. 그게 되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이렇게 어린이들은 정말 어디나 같구나 네. 되게 환대받는 느낌? 아 맞아요. 세계 어느 곳이나 네, 네. 그 선생님 책이 이제 되게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많이 번역 출판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외국에서 먼저 출판돼서 한국에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브리엘 뱅상 얘기하셨는데 가브리엘 뱅상이 어느 게 이야기 그게 자기는 일본판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인재 상태나 이제 그 자기 원화랑 가장 가깝다는 거죠. 네.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그 출판된 선생님 책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태까지 봤을 때는 저는 스페인에서 나온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어떤 나라라기보다 그 출판사들이 네. 제 책을 내는 외국 출판사들은 되게 작은데 좀 예술적인 책을 많이 내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그 팬들이 층이 두껍고 꾸준한 작은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에 책을 많이 냈다고는 하지만 그 책으로 제가 수입은 거의 별로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이렇게 다들 영세하기도 하고 네. 작지만 굳건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출판사들이 많이 작품성 있어요. 중심으로 네. 생각하는 출판사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 작품을 알아본 거겠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좋기도 하고 네. 그래서 책을 정말 잘 만들고 종이랑 뭐 이렇게 인쇄 상태랑 이런 것도 자기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체크를 하고 또 자기 나름의 버전을 만들기도 하고 아, 네. 그러니까 검은색 같은 경우는 스페인에서 나온 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표지도 다르고 물론 본문은 같지만 그러니까 그런 책들의 조금 다양한 판본들을 볼 때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사람이 내고 싶은 어떤 느낌이 더해진 책을 볼 때 네,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페인 출판사가 샹하이의 북페어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연사로 오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책 만든 얘기를 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였는데 아, 네. 제가 이제 앞에 앉아있어서 그랬겠지만 네. 자기 출판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게 지상 목표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우리 수지리, 수지리의 책처럼 이런 책을 찾아내서 세상에 뭐 소개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오로지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제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전 세계라고를 말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한 줌밖에 안 되는 정말 책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깊은 소통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가 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외국에서 책을 내고 하는 그 지난하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 네,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럴 때 저도 되게 보상받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네. 선생님도 이제 무명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내 책을 내준다는 출판사가 없다던가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걸 돌파하셨는지 지금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다 잘 된 거 아니냐고 자꾸 물어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막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또 빨리 알려지고 싶고 그래서 책을 좀 팔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번복된 시기를 당연히 거쳤었고요. 근데 그때 시기마다 한 가지씩 저한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볼로냐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제가 들고 있었던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더미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대학원 과정에서 만들었던 가제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이탈리아의 한 출판사가 보고 오, 이 책 재밌는데 끝나면 한번 보내봐 라고 말을 한마디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출판될 수도 있어? 이런 책이? 라는 것에 대한 게 한 가지 희망을 본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책이 팔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희망을 살짝 얻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있을 때 저는 제 의지로 미국을 간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아는 출판사도 없고
아는 뭐 작가도 없고 보통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출판사를 찾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혼자서 막 리서치를 해서 출판사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 간다라는 되게 그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계속 가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그냥 무작정 보내봤던 책이 나오고 근데 항상 그렇거든요. 그 책이 한 권만 나오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그 책이 길을 열어줘요. 그 책을 본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하면서 근데 그 한 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쓸쓸함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건 거죠. 그걸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저는 나에 대한 믿음 아니면 저는 이런 책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꼭 이거는 훌륭하니까 누군가 알아봐줄까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나쁘지 않아. 이런 책도 괜찮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난 지금 이게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고 싶어라는 그냥 그 동력 하나로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그림 잘 그리는 어린이들 많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작가도 무명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에 그 견디게 하는 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힘, 예, 그리고 그거를 계속 세상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얘기를 제가 즐겁게 듣다 보니까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원주 지정초등학교 조혜연 어린이가 보내준 문어의 꿈.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아,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산을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울해. 감동이다. 아, 노래를 너무 잘 부르.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확 그 음이 확 올라갈 때 어, 이런 게 노래 잘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박자도 전혀 틀리지 않고 그 이게 되게 어려운 노래 같더라고요. 박자도 어렵고 또 이제 멜로디도 막 그 조도 옮겨지고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잘 불러서 와 이거는 너무 훌륭하다. 선생님 뭐 감정 받으셨죠? 네. 이 프로 정말 이 라디오는 정말 훌륭한 라디오네요. 선생님 멀리 널리 널리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조혜연 어린이 폭풍 칭찬에 화답하는 노래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은 강릉 옥계초등학교 김혜인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아빠의 방구. 안녕하세요. 제가 한 1, 2학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와 안방에서 있었는데 저희 가족 옆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방귀를 뿡 뿌부붕 이거 방귀 소리 제대로 냄새 소리와 함께 엄청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한 몇 초 지났을까 공기청정기 불이 빨개졌어요. 빨간 불이 들어왔나 봐요. 공기청정기에 전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뚜렷해요. 그때 생각했죠. 아빠의 방구는 생명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제가 겪은 일이랍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빨간불이. 아. 아, 빨간불이. 아, 공기청정기가 방귀에도 하긴 그거 깠으니까. 그렇죠. 아, 거기에도 반응을 하나 봐요. 저는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방귀에도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나쁜 공기가 터지면 작동하나 보죠? 평소에는 초록색이다가 예. 갑자기 빨간불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평소에는 초록색 불이. 네, 평소에는 초록색 불이. 어. 정상, 정상. 네. 아버님 뭐 드셨나요? 굉장한 걸 드셨나 본데요. 공기청정기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금방 공기가 정화됐지 안 그랬으면 가족들이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방귀는 언제 들어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네요. 다음으로 동시가 있는데요. 이 동시는 선생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어린이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쨍그랑 조혜윤. 내가 아끼는 찻잔이 깨졌어요. 달리기를 잘하면 달려서 떨어지는 잔을 잡아주고 싶어요. 순간 이동장치가 있으면 냉장고에서 나와 찻잔을 잡고 싶어요. 구조 팔찌가 있으면 튜브를 나오게 해서 가엾은 찻잔을 구할 거예요. 쨍그랑 소리는 들리지도 못하게 해버릴 거예요. 아, 정말 제목을 쨍그랑이라고 지은 것도 되게 센스있고 네. 찻잔이 깨지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러니까요. 그 찰나의 느낌을 이렇게 네. 동시로 표현해줬네요. 그냥 확 뛰어가서 딱 잡았어야 되는데 막 이 느낌. 아니, 저는 이렇게 재밌는 어린이들이 쓴 시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읽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이 막 그려지는데 이렇게 다 책 같죠 이렇게 이렇게 막 정말 그 슬로우 모션으로 네네, 그 책잔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만 16페이지로 나눠서 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아 천상 그림책 작가 진짜 예 어. 이거 조혜윤 어린이가 한번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책으로 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네. 바꿔서 생각하시는 네. 예, 역시 이미지로 모든 것을 어, 저 막 표지도 보이는데요 쨍그랑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하면 아, 벌써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착한 거 머릿속으로 네. 다 네. 그리셨어요 아 진짜 재밌네요 선생님 어, 근데 이런 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금방 그림책 그림으로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되게 강렬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시각적인 이미지도 강하고 네. 좋네요. 그 우리 조혜윤 어린이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확 그려질 만큼 그만큼 잘 썼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아까워하는 나의 마음과 이 어떻게 하면 저 찻잔을 떨어뜨리지 않게 그러니까요. 깨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다양한 상황을 지금 제시해 줬는데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이는 동시였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네.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 선생님 2주에 걸친 방송 어떠셨나요? 네. 아, 이 어린이들의 이 시와 노래와 연주가 있으니까 훨씬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즐겁게 잘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선생님 다음에도 또 아, 네, 또 불러주세요. 예. 네. 한 번 더 나와주신다는 약속을 미리 받고 이수지 작가님이랑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꿈이랑 눈이랑 우와 예쁘다 곰이 뭐 보고 있어? 문이야 이거 봐 예쁜 돌이야 귀걸이로 만들면 예쁘겠지 예쁘다 근데 문이야 귀걸이는 귀에 걸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럼 입에 걸면 뭐게? 입걸이? 이건 뭔가 이상한데? 정답은 마스크. 아, 마스크. 근데 곰이야, 마스크도 귀에 걸... 그래. 우리 문이 똑똑해요.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나요? 곰이무늬도 재미있게 들으셨고요. 지금 여러분들 한창 새학기를 맞아서 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을 텐데 새로운 친구 많이 생겼나요? 모든 것이 새로워서 신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가요? 즐거움도 힘겨움도 어린이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어린이 라디오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모두 안녕.